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우는 18세기 후기 조선. 조선 화단의 혁신적 화풍을 이끈 두 천재 화가 김홍도와 신윤도. 이 화폭 속에 들어와 주시오. 그린다는 것이 무엇이냐? 그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지요? 경쟁하는 두 천재 화가의 예술과 상. 병진년 사라진 사도세자의 예진을 찾으러. 그리고 왕실과 조정을 둘러싼 그림 속 진실을 쫓는 두 화원의 숨막히는 추적이 펼쳐진다. 바람의 화.